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하반기 기아의 소형 SUV 셀토스의 부분 변경, 즉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에 선보인 기아 셀토스는 프리미엄 소형 SUV를 내세우며 차체 크기 역시 다른 소형 SUV들보다 약 200mm 정도 더긴 차체 길이 외에도 전폭과 전고, 휠베이스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호평을 받은 셀토스는 비록 기존 소형 SUV들보다 비싸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소형 SUV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차체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체급을 뛰어넘는 각종 옵션들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리즘을 충족시키는 등 오늘날 셀토스는 소형 SUV 시장에서의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편 셀토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번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차를 비롯하여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요즘 시기에 하이브리드 SUV의 인기는 폭발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영향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영향을 줘 오히려 웃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기아 셀토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할 경우 기존 하이브리드 니로와 스포티지,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소형 SUV 모델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추게 됨에 따라 모든 SUV 라인업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갖추게 되겠는데요. 물론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과 관련해서 기술력과 생산력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소형 SUV 니로 하이브리드를 비롯하여 최근 전기차 니로를 출시한 기아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출시를 하더라도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아닌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될 경우 자체 니로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테스트 차량은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 중인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차량으로 차량의 완성도를 비롯하여 상품성 모두 출시를 임박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 그릴 사이즈가 대폭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범퍼 하단 디자인을 수평이 아닌 곡선 디자인을 적용시켜 차체 전면부 볼륨감을 더욱 강조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특히 기존 셀토스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의 경우 상위 트림의 디자인으로서 기존 상위 트림에 적용되었던 MFR 타입의 헤드램프에서 더 얇아진 LED 주행등과 상향등을 살펴볼 수 있겠으며 바로 아래에는 주간 주행등이 위치해 있겠습니다. 사실상 소렌토에 적용된 헤드램프 디자인과 상당 부분 유사한 가운데 방향지시등의 위치는 주간 주행등 아래에 위치했으며 마찬가지로 LED 방향지시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범퍼 하단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된 안개등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상위 트림에 적용되어 있던 디자인과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보다 시인성을 비롯하여 상품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하위 트림 디자인의 경우 상위 트림과는 정반대로 방향지시 등이 헤드램프 상단에 위치하게 되겠으며 주간 주행등 아래에는 할로겐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안개 등은 미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소개해드린 상위 트림과는 달리 하위 트림에서는 볼륨감이 있었던 전면부 범퍼 디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요. 기존 셀토스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옵션 선택에 따라 외관 디자인의 차별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후면부 디자인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테일램프 디자인 변화입니다. 비록 아직은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기존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테일램프에 적용된 크롬 디자인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그랜저와 기아 K5 그리고 K8에 적용된 커넥티드 테일램프가 마침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테일램프 양쪽 끝 라인에는 방향지시 등이 적용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차량의 후면부 트렁크 옆에 있던 리플렉터가 마침내 범퍼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위치였으나 이제는 후진등과 함께 범퍼 하단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보다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한편 기아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실내 디자인은 최근 기아에서 선보이고 있는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이며 먼저 출시한 신형 니로와 마찬가지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모두 10.25인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포착이 된 테스트 차량의 플랫폼 변화를 비롯하여 그 외 업계 소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결론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를 주기 위해 전면부 하단 커버를 개선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 등 상당히 많은 상품 개선이 이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셀토스는 2천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 가격이 시작이 되겠지만 프로의 기아 셀토스의 판매 시작 가격은 약 2,200만원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 외 옵션 선택 및 사륜 구동을 적용할 경우 최대 3,600만원에 근접하는 소형 SUV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코나 풀체인지 모델을 기대를 가져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으며 하이브리드 SUV를 고려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그보다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